블로킹이 아니다. 네, 공격 행위가 안 되는 걸로 봤어요. 가스파리니가 빠른 스윙으로 골파로 득점을 만듭니다. 19-16. 자, 가스파리니 선수 현재까지 5 득점, 공격 성공률 괜찮습니다. 67%. 점퍼 오른쪽 후위 블록아웃입니다. 그래도 가스파리니가 지금 중심을 잡아주네요. 그럼요. 한 선수 가스파리니. 오늘 가스파리니도 굉장히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삼성과의 경기서부터 저렇게 그 가스파리니가 완전히 올라왔어요. 예. 올려놓고 파이크 터치아웃입니다. 한 선수 백토스 내리꽂는 가스파리니. 가스파리니 12득점째 김지환과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줬고요.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 가스파리니입니다.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듭니다. 한 선수 세팅 나가요. 가스파리니 자 돌아가오 블록아웃 득점. 어, 잘 되네요. 가스파리니 나가는 걸로 봤습니다만 내려오면서 브라킹을 도보치는 가스파리니거든요. 예. 와! 서브 에이스 가스파리니. 자 오늘 이의 기력은 박현 감독보다는 이호근 아나운서. 자, 굉장히 좋네요. 저게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. 가스파리니의 서브 에이스입니다. 성공. 오늘 경기 두 개째. 이제 가스파리니가 미소를 보입니다. 그러나 뒤쪽에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. 살려놓고 가스파리니 블록아웃 득점. 23-16이 됐습니다. 가스파리니 좋은 서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점까지 수비 하나면 바로 가스파리니와 연결됩니다. 예. 그러니까 가스파리니도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.